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부산 경남 지역 찾아가는 출판사 모임입니다. 오늘 시간은 예고드린 대로 죄가 사라지는 원리에 대해서 생명실상 13권을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안내문에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우리들 인간 마음의 깊은 곳에는 항상 뿌리 깊은 죄의식 같은 게 작동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또 발생하면은 이것이 지난날에 무슨 잘못했던 일들의 과보가 아닐까 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죄의 실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또 죄가 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그 자료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2002년 9월호 월간지 광명에 소개됐던 인류무죄선언 중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제3장 참회에 대해서 쭉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인데 어떤 부인이 음료를 도무지 마실 수가 없는 기이한 병에 걸렸습니다. 갈증을 느껴서 물이라든지 또는 음료수를 아무리 마시려고 해도 입술에 갖다 대면은 목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아무래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은 과일 등으로 겨우겨우 그 수분을 보충해가면서 이렇게 나날을 이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 병원에 가도 좋아지질 않고 그때 마침 오스트리아의 분이었는 것 같은데 비인의 정신분석의 그 브로이어 병원에 다니게 됐는데 그 정신분석 의사가 여러 가지로 이 부인의 잠재의식의 그 깊숙한 곳을 살펴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어느 날 이 부인이 자택으로 한 귀부인을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미리 들어오시면은 드실 수 있도록 깨끗한 잔에다가 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는데 부인을 안내해서 응접실로 들어가는데 보니까 집에서 키우고 있던 개가 그 담아놓은 컵에 물을 홀짝홀짝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순간 말할 수 없는 불쾌한 심정이 들었지만은 그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개를 향해서 야단을 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꾹 참고 넘어갔죠. 근데 신기하게 그 이래로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음료를 들이킬 수 없는 희한한 병에 걸린 거예요. 정신분석 의사는 이 부인의 정신을 분석해서 마침내 그녀의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었던 음료를 먹는 것을 제재하고 싶은 감정이 존재하고 또 그 감정이 표면으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소멸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 감정이 힘이 돼서 음료를 마시는 것을 제재하는 병이 스스로에게 나타나왔다고 분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의사는 그 부인에게 그 당시 참고 있었던 그 개를 향해서 호통을 치고 불쾌한 감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그 감정을 표현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 아무런 이상 없이 자연스럽게 물이 넘어가더라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생명실상 중에서 단식주 선생이 직접 소개하고 계시는 사례니까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어느 책에 실린 사례인지는 다 인용을 안 하고 계시지만은 틀림없이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인간들 마음속에는 그 당시 불쾌한 감정이 일지만은 대놓고 그 앞에서 그 감정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떠올라오는 대로 고지고대로 다 그것을 표출했다가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공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꾹꾹 삼키죠. 예.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예.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하나의 어떤 죄의식이라고 할까? 가령 뭐 부부간의 문제가 제일 많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불만스러운 심정을 다 있는 그대로 그 앞에서 다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속으로는 별하별 욕을 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겉으로는 아니 괜찮습니다 하고 위선적으로 편안한 얼굴을 짓는 것 같지만은 그 당시 상대를 향해서 강하게 어두운 심정을 가졌던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깊은 마음속에서는 일종의 죄의식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가령 소중한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원숙하게 능숙하게 잘 대처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만 대처하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의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괴로운 심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자기 처벌식으로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스스로 불러들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광명사상에서는 그 칼 메닝거 박사라는 분을 자주 소개드리는데 정신신체의학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심리학자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 그 자신의 저서 중에서 인류의 대부분의 병은 인간들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의 잠재의식 속에 자기 처벌에서 기인하고 있다.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자기 처벌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드리면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제가 성함은 소개를 안 하겠지만은 아드님 얘기를 제가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아드님이 늘상 뭐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요. 그때 조마조마해요. 근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만 생각을 했지 자신의 여태까지.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까 하는 궁리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모색을 해오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 실상에 와서 또 이 광명사상을 공부하고 보니까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처음으로 아마 이렇게 번쩍 생각이 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학생운동을 하면서 그 당시는 정당한 내가 할 만한 이유가 있고 또 뭔가 애국심에 불타서 하신 면도 있지만 그 행위 자체를 옳고 그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늘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에 불려가고 했을 때 나의 부모는 지금보다는 더 조마조마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시국이 지금보다는 인권이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시절이니까. 그 시절에는 통금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안 들어오면은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휴대폰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친절하게 뭐 집으로 다 연락을 다 안 해줄 수도 있지 않겠어요. 늦게 연락이 갈 수도 있고. 그럴 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겠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는 이쪽의 현재의식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잊고 지냈지만은 깊은 95%나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본의 아니게 부모 마음을 힘들게 했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 인간은 모두가 여기서 배우듯이 인간 신의 자식이라고 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부처라고 얘기하고 또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그 안에 좋은 무궁무진한 훌륭한 것을 이미 갖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잠재력으로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게 훌륭한 양심이라고 할까 하는 그 바탕에서 보면은 본의 아니게 소중한 분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그분들이 마음 아팠던 만큼의 내용을 나도 겪어서 내가 지었던 나로 인해서 괴로웠던 상대의 심정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처벌을 받으려고 그런 일들을 불러드린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훌륭하게 키워보려고 아드님의 양육을 힘을 썼지만은 이상하게 아드님은 또 그런 일들을 자꾸 버려서 부모님 마음을 또 애를 태우게 한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지난날 힘들게 해드렸던 부분이 이제 이만큼 뭔가 탕감이 되어 나가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지는 측면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실상에서는 이 죄의식이 일어나오는 원리에 대해서 쓰고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생명실상 13권 97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죄 없는 자, 본래 무죄 청정한 인간에게 왜 죄의 관념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는 본래 무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느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은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보지 못한 소경은 어둠 속에 있어도 어둡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를 들고 계세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빛을 보던 사람이 느닷없이 사고로 빛을 못 보게 됐어요. 앞을 못 보게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답답한 심정은 내가 빛을 봤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답답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옳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자각이 바로 죄의 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숯불로 예로 드셨는데 숯불에다가 온갖 먼지를 갖다 뒤덮어버리면은 그것이 타오르면서 연기가 일어나겠죠. 그 연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죄의식이라고 하셨어요. 그 연기는 어디에서 일어나왔는가 하면은 본래 숯불이 없으면은 연기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일어날 일이 없죠. 숯불이 없는데. 또 불을 덮은 먼지가 없으면 연기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숯불만 있으면 연기가 일겠어요. 그죠? 예. 먼지를 덮었기 때문에 연기가 일겠죠. 그래서 불 자체가 연기인가 하면은 불 자체는 연기가 아니에요. 먼지 자체가 연기인가 하면은 먼지도 연기는 아닌 거예요. 먼지가 멸해서 사라져서 불이 되려고 하는 작용이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 본성은 본래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하지 못한 모습을 행하면은 그것이 먼지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하는 죄의식이 거기에서 일어나오는 거예요. 죄의식이 일어나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연기로 사라져버리고 진짜에 우리의 훌륭한 것이 드러나오려고 하는 직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캠핑을 하거나 하면은 지금은 지정된 장소에서 뭐 이렇게 숯불도 피우고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게 조금 느슨했던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서나 산을 좋아하니까 야영을 하고 개울가에서 불도 피고 또 이거저거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친구하고 그때를 생각하면은 불이 확 올라붙기 직전이 항상 연기가 많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불이 대바람에 그냥 활활 이렇게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시부를 갖고 와서 계속 바람을 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쪽을 향해서 정성을 기울이면은 나중에 그 시불이 점점 커지면서 전체로 화르륵 하고 올라붙기 직전에 연기는 제일 많이 납니다.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 안에 있는 본래 본성, 생명의 참모습 속에 들어있는 그런 숯불의 화력을 강하게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종교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너무 연기에 집착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다고 또 지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에 해당이 되는 게 죄의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인간은 죄인이다 또는 중생이니 범분이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와닿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인간은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그 안에 훌륭한 것이 넘치게 이미 있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런 연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너무 연기 얘기를 과장하다 보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질식이 돼서 불이 꺼질 지경인 거예요. 근데 불은 본래 꺼지는 일은 없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안심할 일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죄의식이라는 연기를 더 활활 날아가 버리게 하는 마음의 통풍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불도 꽉꽉 막힌 데서는 불이 잘 붙질 않습니다. 바람이 잘 이렇게 그쪽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지나가 줘야지 바람길이 열려 있어야지만 더 잘 타오르듯이 이 신앙에도 마음의 통풍이라는 게 시원한 바람, 마음의 바람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들 생명의 실상, 우리들 생명의 참모습에 대한 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생명의 실상을 가리는 먼지가 이제 문제는 중요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 훌륭한 내용이 이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잔뜩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것을 네 가지로 선생은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네 가지 은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세미시당의 83쪽에 보면 이제 그 은폐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83쪽에 보면은 신의 자식으로서 신의 이미지로서 창조된 실상인간은 신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으로 하고 신의 만덕, 완전 원만한 상태를 상징화한 것을 자기의 형태로 하며 신그 자체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하고 신을 사랑하고 신의 자식인 형제들과 협력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만 기쁨을 느낄 뿐 형제를 배척하거나 밀어내고 자기만 승리를 얻는 일에는 기쁨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현상계, 이 모습으로 나타난 물질인간은 그 실상 정토의 생활을 하지 않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있는가 하면은 정토는 파괴되지 않았음에도 중생은 그 정토가 불타 없어져서 근심과 두려움, 온갖 고뇌가 가득 찼다고 본다고 법화경의 수량품에, 열의 수량품이라고 하는 거죠. 에 쓰여 있는 것처럼, 우린 지금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큰일 났다는 생각이 더 많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는. 까딱하면은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고, 무슨 일만 일어나도 뭐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잠도 이루지를 못할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실상의 천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 산과 들의 과수 야채는 이미 자라나 무성하며 이미 실상의 인간은 신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건 창세기 1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신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대로 만드셨다고도 나와 있고 그리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국토에는 아직 식물이 나지 않고, 모순인 거예요. 일장에서는 다 식물도 나고, 거기에 과일도 충분히 열리고, 그것을 다 누리라고까지도 축복을 하셨는데, 바로 그 넘어가면 2장에서는 국토에는 아직 식물이 나지 않고, 인간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 뒤에 인간은 흙먼지로 불완전하게 만들어지고, 2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담이 된 거고 거기에서 갈비뼈를 뽑아서 이브를 만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브가 뱀의 지혜에 속아서 에덴 낙원에서 추방되죠. 이것이 실상 인간으로부터 실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이고 참 인간이고 영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실상 인간으로부터 가상 인간, 가짜의 인간 으로의 추락, 참인간에서 가짜 인간으로의 추락입니다. 이 추락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실상 인간은 결코 추락하지 않는데도 추락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며 실상 인간은 본래 멸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으며 지금도 실상, 상락의 국토에 유유히 기쁨의 창조를 계속하고 있건만 꿈같이, 환영같이 물질의 인간이 있다고 보고 흙먼지로 만들어진 인간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상에 여러 가지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나오는 것은 우리가 잘못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천지 만물에 대해서도. 그래서 법화경과 창세기에는 같은 뜻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실상의 인간은 파괴되지 않았는데도 영적 실제의 인간은 파괴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없다고 보고 물질의 인간을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것이 최초의 미망입니다. 실상을 덮어 감추고 있는 최초의 죄. 일본어는 죄를 쯤이라고 합니다. 쯤이. 근데 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가 되는데 쯤으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명사로 감쌈. 이 뭔가 이렇게 둘러서 싼다 이 말이에요. 아까 숯불에 비유하면은 숯불에다 먼지를 덮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오듯이, 그죠? 예. 실상 인간은 완전한데도 그것을 감싸는 것. 이것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이 창세기를 봐도 뱀에게 속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만은
다 가져도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했던 에덴 낙원의 중앙에 있던 지혜나무의 열매, 흔히 말하는 선악과죠를 따먹게 돼요. 이브가 뱀에게 아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도 뱀이 괜찮다고 꼬드기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먹어봤더니 과연 아무 일이 없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먹고 눈이 밝아진 다음에 처음으로 한 행위가 뭔가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가렸다고 나와 있어요. 가렸다는 게 감싼 거예요. 감춘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물질 인간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세미예실상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인간의 완전한 모습에서 내가 스스로 물질이라고 추락을 해버린 거예요. 물질로 봐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부끄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런 영적인 내용들은 바른 해설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생명의 실상은 아주 독특하게 해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게 최초의 죄다고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걸 말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근데 무엇을 가리는가 하면은 우리 저 앞에 있는 실상, 우리들 본래 모습을 가리는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리고 있는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죄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네 가지의 그 은폐를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은폐, 신성 은폐가 이 신성도 되고 실상도 되고 첫 번째 신성 은폐가 바로 신의 자식, 영적 인간을 망각하고 사는 것. 내가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 걸 망각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죄의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인간의 자각을 늘 잊지 않고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은폐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두 번째 신성 은폐가 있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신성 은폐는 110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수가 제2의 계명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을 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에 대한 죄가 바로 제2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해당되고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신성 은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물질 인간으로 추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 역시 물질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나는 따로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실상에서는 늘 곳곳에서 얘기하시지만 자타일체의 감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와 내가 하나라는 감정이 자타일체의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걸 제일 알기 쉽게 얘기하신 것이 우리 입속에 있는 타액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침이 내 입에 고여있을 때는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침을 이런 접시 같은 데다 이렇게 뱉어놓고 보면은 내 몸에서 나온 거지만 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분리가 돼서 그런 거예요. 나와 따로거든요. 내 안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분리된 느낌을 이제 추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분리됐다고 하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웃이 내 주변에 나 말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좋지 않은 모습이나 부족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하게 느껴져 오는 것은 역시 그와 내가 일체라는 감정이 많이 빈약해서 오는 것들이라고 또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얘기하시지만은 왜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가 하면은 본래가 이웃은 나와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타일체라는 실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 신성은폐는 자타일체를 은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나와 한 몸으로 보지 않는 것, 자타일체의 망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또 인간 사회에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도 소개드렸지만은 그 예전에 제가 쭉 오랫동안 지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기도 했지만 특히 가족 간의 관계로 많이 괴로우셨어요. 자신은 이제 이 감사행도 하고 특히 부모 감사행을 집중적으로 하고 또 실상을 관하는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하고도 관계가 원만해지셨어요. 남가족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니까. 가족 간의 다툼이 여전한 거예요. 오랜만에 집에 와보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은. 자신도 본인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분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그분의 문제들로 보질 않고 그도 똑같이 위대한 신의 자식이고 영적인 깊은 생명의 세계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하나고 이미 위대한 존재다라고 보고 그런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본래 다투는 일은 없다라고 이미 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하고 그 안에 있는 육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위대한 영적 인간의 그런 실상을 그 가족을 향해서 쭉 예배를 하고 그리고 감노의 법을 계속 읽어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러 가는 차 중에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내용이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일체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가족분하고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려갔는데 가보니까 그렇게 다투던 가족분들이 아주 화목하게 멀쩡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봤을 땐 그건 기적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예배한 그 공동으로만 그렇게 그 공동만으로도 그런 체험이 일어나왔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얼마 전에도 너무너무 이렇게 내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화목한 추석을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일부러 멀리서 연락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했으면 일부러 연락을 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족이 화목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추석을 보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자식의 자각이 깊어지니까 자타일체의 감정이 깊어지니까 가족을 향해서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뭔가 가까운 분이나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늘 마음이 괴롭고 조마조마하거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더 마음이 안정되고 훌륭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와 나는 본래가 하나고 이미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그런 거 없이 이미 완전한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연기가 많이 피어오르는 것은 그것이 사라져서 그 불이 올라붙으려고 연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 안에 이제 진짜 모습이 드러나온다. 이미 있으니까 드러나온다. 그리고 그 덮었던 먼지로 인해서 나오는 거고 그것도 망각에서 진실을 덮었던 마음들이니까 그러니까 가짜의 마음을 일으켰던 거고 그것은 가짜가 진짜를 해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불이 꺼지는 일은 없다. 있는 것은 본래 있는 것이다 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두 번째 은폐를 이렇게 해소시키는 일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성은폐로서의 죄의 변명이라고 있다는, 죄의 변명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계시는데 117쪽입니다. 신과 일체인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제1의 신성은폐이며 타와 일체인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제2의 신성은폐입니다만 이러한 신성은폐를 변명하고 얼버무리려는 마음은 제3의 신성은폐를 낳습니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그것을 감추고 붙들지 말고 드러내면은 신성은 본래 있는 것이고 신성 은폐는 가짜니까 자연히 은폐는 벗겨지고 신성은 드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구실을 대면서 죄가 아니라고 얼버무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감추려고 한다든지 그것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다든지 해서 언제까지나 마음 곳 깊은 곳에 갖고 있다든지 계속 그것을 키워나가고 있으면은 은폐는 또 변명은 은폐를 낳고 은폐는 변명을 불러서 죄가 연달아 이어져서 진짜의 내가 더욱 깊은 곳으로 은폐되고 만다고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이런 세 가지의 신성은폐로서의 죄의 변명 세 번째 신성은폐로서의 죄의 변명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상계유심의 원리에 대한 은폐라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실로 실상의 은폐인 것인데 왜 죄라고 하는 게 생기는가 하면은 외계는 바깥 세계는 말이에요.
우리들이 경험하는 이 현상계는 얼핏 보기에는 자기 외부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계라는 것이 바로 내계, 우리들 마음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잊고 외계 그 자체로서 자신과는 나와는 외계는 외계 자체로서 나와는 독립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죄, 즉 실상 은폐가 생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확한 용어가 불교에서는 네 번째 신성 은폐로서의 그 상계 유심의 원리를 은폐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외계가 나의 마음과 따로따로가 아니다라는 게 이제 내외불이라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나, 내 마음과 바깥 세계가 별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체는 자기 책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계유신의 원리를 은폐하는 것. 그것은 변명으로 또 이어질 테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걷어내는 좋은 생활법은 일체는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반영된 것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에서도 그 수련회도 있고 거기에서 또 한 분이 훌륭한 체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중이염이 왔는데요. 아드님 때문에 많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아드님이 여러 가지 지난날의 불만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뭐 너무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제발 좀 그만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이염이 와버렸어요. 느닷없이. 병원을 갔더니 고막을 수술을 해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이분 계속 귀에 감사를 하셨죠. 감사합니다.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바깥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이건 내가 지난날 너무 듣기 싫어했던 마음도 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체를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귀가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왜 감사행을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내 왜 불이니까. 일어나 없는 일은 내 마음 빼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행을 했더니 병원에 갔더니 아유 수술 안 해도 되겠네요 하고 저절로 고막이 뭔가 문제가 있던 게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절로. 뭐 특별히 거기에 많은 조치를 한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이런 일들은 우리가 많이 흔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길이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영적 인간으로서의 그 본 자기의 참모습에 늘 깨어 있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이 상대를 바라보는 것. 모든 신의 자식으로 보는 거죠. 예. 죄의 값은 죽음이다. 이런 얘기가 우리들 감노의 법에도 나오잖아요. 죄의 값은 왜 죽음인가 하면은 우리는 본래가 실상에 있어서는 영적인 인간이고 영적인 생명이고 그것은 완전한 그 자체인데 그것을 덮어서 가려버리니까 그것이 드러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적 생명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워진 하나의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온데간데 그 도구가 활개치는 꼴이 되니까 거기에서 온전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이미 질식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을 죄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것이냐? 죄 해방에 대해서 그래서 끝에 또 얘기를 하고 계세요. 죄가 왜 그 모습을 현상계의 불행으로 구상화시켜 나타나는가 하면은 죄 그 자체가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거듭 얘기했지만은 실상 우리들 생명의 참모습을 덮어서 감추고 나타내지 않는 것이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나타내지 않는 것이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선물을 싼 포장을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예를 들고 계세요. 죄는 그 존재를 주장하기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지를 생각하면은 선물을 싼 포장이라고 하는 것은 포장지를 벗기고 그 속에 든 선물을 고맙게 받아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지 그죠? 포장지는 낱개를 일일이 들고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포장지에다 싼 거지 포장지 자체에 집착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포장한 것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감추어 놓으면 언제까지나 열리지 않고 그 속의 실상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을 밝은 것으로 가지고 나오면
그 포장이 열려서 속에 든 신의 자식이라는 실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죄는 자기 자체를 나타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예를 들어 놓으셨는데 성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어릴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아이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누구의 죄냐고 물었어요. 이 아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신의 영광이 드러나오기 위함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여기서 정확하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소경은 죄를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하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병을 앓는 것은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의 자식인 실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즉 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이 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진짜를 감추고 있는 거니까, 덮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진짜가 드러나오기 위한 것이에요. 죄가 형태를 드러내는 것은 죄 그 자체가 자괴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무너지기 위한 거예요. 죄가 드러나왔다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죄는 덮는 거라고 했고 먼지라고 했잖아요. 불에 비유하면은. 그것은 그럼 먼지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의 죄의식이라고 했는데 괴로운 거고 그런 것들인데 그것은 죄 자체가 덮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위한 거예요. 본래 불이 없으면 연기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암만 먼지를 덮어도. 그 덮은 먼지야말로 죄인데 그래 인해서 죄의식이 올라오는 그 연기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려고 이제 나타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포장이 형태를 드러내는 것은 포장 자체가 매듭이 풀리기 위함입니다. 증상이 형태를 드러내는 것은 병 그 자체가 낫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질문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는 왜 이럴까요? 하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일어났으니 이제 이만큼 좋아졌습니다 하고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하나 무너지는가 봅니다 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죄가 현실의 불행으로 객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죄 그 자체가 존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역사하심, 신이 창조하신 완전한 실상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회개, 즉 마음이 실상 쪽으로 완전히 돌아서 버리면 다시 말해 나는 신의 자식이다라는 실상과 신이 창조하신 실상 정토를 직접 체험으로 파악해버리면 죄는 그대로 초월되어 포장은 그대로 벗겨지고 알맹이만 속에 손에 쥐게 되므로 포장의 모양은 이미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드리려고 선물을 하나 갖고 왔어요. 모르겠죠, 뭔지. 시커먼 게 감싸고 있으니까. 감싸고 있는 게 죄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이걸 열어봤더니 여러분 맛있게 드시라고 내가 초콜릿을 한 봉지를 사왔어요. 같이 하나씩 드세요. 자꾸 조시는 분도 계시니까. 얘기가 어려워요. 이게 계속 이게 시커멓게 있었으면 뭔지 알 길에 뭐가 있겠냐. 이걸 벗기지 않으면 쟤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초콜릿을 드실 때 아 맞다 그 포장지 얘기하셨지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 죄라고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사라지려고 나온 거구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드리려고 서울에서는 제가 좀 뭐 판을 써가면서 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한 장씩 나눠가지세요. 지금 자료를 하나 나눠드렸잖아요. 우리가 진정코 참회한단 말이에요. 지난날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런 진짜의 안에 훌륭한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위대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구나 하고 그 진짜의 자기에 눈 뜨는 게 참회고 그 다음에 그 세계를 향하는 게 회개라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위에 나온 거는 불경의 일부분입니다. 관보현보살 행법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보세요. 일체업장에는 개종망상생이라 일체의 바다와 같은 그런 그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그죠? 모두 개자니까요. 모두 종 그러니까 거기서 비롯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모두 망상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착각에서 생각나는. 불교에서는 이걸 망상이라고 그랬고 미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게 미망인 거예요. 육체 인간은 본래 없는데 내가 육체라고 착각에 빠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까 창세기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도 도도하게 빛나는 영롱한 완전한 위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는 손상된 적도 없고 상처받은 적도 없고 상처 준 일도 없고 상처를 주지 않았으니까 상처받은 상대도 본래 없고 그런 세계에 눈 뜨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내가 상처를 줬으니까 그만큼 나는 겪어야 돼 하고 자기를 자책해. 아니면 그거 자체도 아직 이르지 못해서 나쁜 놈으로만 생각을 해. 그것도 상대를 덮어버리잖아요. 상대의 실상을. 그게 다 망상이거든요. 망상이라든지, 미망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죄라든지,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명하게 알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인간은 좋은 면도 있고, 응? 또좀 부족한 것도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대부분은 그냥 상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세계는 물질 세계고 근데 정신적인 것도 좀 있으면 좋아. 사치품 정도로, 액세서리 정도로 그냥 감사하는 생활도 남 탓하는 것보단 그게 좋잖아? 응, 감사 좀 하지 뭐.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 말. 그런 거 저런 거 없는 거예요. 오로지 위대한 생명의 실상, 영적인 위대한 세계만이 근본 세계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는 그 세계에 있는 거고,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신이 만드신 세계고, 부처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니까 그 세계에는 나쁜 게 본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론, 선이론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뿐이고 선뿐인데 걱정할 게 뭐가 있냐고. 이미 내 안에 다 있고, 그 안에 다 있고, 좋은 것뿐인 세계인데, 왜 사서 걱정을 하고 내가 갖다 덮어버리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일체의 바다와 같은 그런 업장이라고 하는 건다 망상에서 생긴 거예요. 없는 걸 있다고 착각을 하고, 약욕 참회자는 단자 염 실상하면, 그러니까 만일 참회코자 한다면은, 참회하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단정에 앉아서 염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관하라 이 말이에요. 실상을 염하라 이 말이에요. 실상을 관하라 이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본래 있는 세계, 신이론의 세계, 선이론의 세계, 부처이론의 세계, 그죠? 그런 세계, 상락의 세계, 법화경에 나오는 천인이 충만하고, 그죠? 항상 그런 이 만다라가 흩날리는 듯한 그런 완전한 세계를 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 문제가 왔을까 하고 자꾸 뒤지지 말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단정에 앉아서 완전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 볼 때는 불완전한 육체에 내가 보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실상을 관할 때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단정히 하고 영신가를 몇 번이라도 외우고 나서 영적 인간으로 내가 거듭났다는 자각을 가지고 위대한 신의 생명이 신의 자식이 온 우주의 신의 대아버지를 향해서 일체가 되는 마음으로 그 세계와 내가 하나라는 자각 속에서 장엄한 기분으로 실상을 관하는 거예요. 나는 아픈 채로 지금도 단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왜? 생명의 세계에 있어서는 아픔이라는 것 자체도 없고 병도 없고 그렇거든요. 그게 본질이거든요. 내가 가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여실히 있지 않냐 하지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상의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이렇게 가짜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린 거예요, 약간은. 그러니까 진짜가 나타나온다고 나온 게 그렇게밖에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린 주체는 누구냐면 내 마음이거든. 내가 가렸거든요. 그 가리는 내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어떻게 할까, 나타나온 세계를 어떻게 할까, 병을 어떻게 고칠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내려놓고, 그거는 아무 상관없이 이미 완전한 세계를 마음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니까. 그것을 여실히 여실히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충분히 주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하는 것이 어려워서, 실상관이라는 걸 만드셔서, 그 순서에 따라서 그 세계를 쭉 깊이 깊이 느끼는 훈련을 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여상로라 해일능소자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재는 모든 죄는 여, 같을 여자잖아요. 서리상자 이슬 노자. 모든 여러 가지 죄는 서리와 이슬과 같아서 해일 지혜의 광명이 능히 소재다. 녹일 수 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슬이나 서리가 안 사라지는 이슬 서리 보신 적 있어요? 해만 쬐면은 순식간에 싹 하고 사라집니다. 그때는 분명히 이슬과 서리의 모습을 띄고 있지만은 내 눈에는 지금 분명히 괴로운 일이 일어나 있고 그 일이 나를 엄습하고 있고 숨이 넘어갈 것 같이 괴롭고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고 괴롭고 죽겠지만은 그것은 내가 그것을 그렇게 있다라고 보고 있는 한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본래 없는 것이니까 실상을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실상을 안 본 만큼으로 내가 망상의 마음이 더 깊어져서 그것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불교만 이렇게 얘기하느냐? 아니에요. 그 성서를 인용해놨잖아요. 마태복음 3장 2절. 여기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 얘기를 많이 인용하시죠 교회 나가신 분들이. 예.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잘못한 거가 많이 있으니까 빨리 그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있어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 예. 이렇게 흔히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세미지상은 좀 독특하게 해석을 하시거든요. 성서라는 것도 사실은 원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 버전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야말로 성서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예. 영어 버전만 해도 한 50가지가 넘는데요. 예. 근데 대부분의 그 번역이 3장 2절에 대해서 매튜라고 하는데 그 마태복음 3장 2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읽는 게 제일 위에 소개는 그 English Standard 버전이라고 하는 ESV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많이 보십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3장 2절을 어떻게 해설을 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이렇게 돼 있거든요. Repent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이 말이고요. 왜냐하면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가 at hand, is at hand.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스탠다드한 번역이었어요, 여태까지. 대부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is at hand 아니면은 has come near 이렇게 되어있어요. 가까웠느니라, has come near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걸 찾았어요, 저도. 그 50가지 버전을 요즘은 인터넷이 좋아가지고 뒤지면 다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만 영문 번역을 싹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요 부분만. 예. 그랬더니 그 더 메시지 버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Change your life. God's kingdom is here. 달라요. Life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죠? 너의 삶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신의 자식으로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God's kingdom is here.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그 kingdom은 또 왕국이니까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그 교리 해설자분께서는 kingdom을 왕국으로 해설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설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그게 오류다는 얘기도 또 아주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던데 뭐 kingdom이 왕국이 됐든 그런데 그분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바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그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 모습의 세계로
드러나오는 것을 킹덤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 된다. 하늘나라라고 하면은 잘못된 해설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여기에서 God's kingdom is he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의 삶을 바꿨을 때 바로 거기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불경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마음 하나 바꿔서 보고 나면은 모두가 불국토라고 하는 거예요. 불국토가 어디 주워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예, J.B. Phillips New Testament라고 하는데 그냥 Phillips 버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많이 풀어서 얘기를 하셨어요. 좀 독특하더라고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You must change your heart. 너의 마음을 바꿔야 된다. For the kingdom of heaven has arriv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이 has arrived. 예. arrive라고 하는 건 도착한다 이 말이잖아요. 도달하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도달했다 이거잖아요. has arrived. 그러니까 완료형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진 세계에 이미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속에 깊은 곳의 생각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다 이런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이런 영적인 서적들은 사실은 해설에 따라서 많은 편차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명실상에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감히 저희가 뭐 성서에 대해서 이렇게 권위 있게 얘기할 만한 저 자신도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만은 중요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앞으로 열심히 잘못했다고 빌고 있으면은 그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그만큼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셔서 천국을 간다라는 일반적인 상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속을 하고 있었던 거다. 이미 여기가 실상 세계고 완전한 세계인데 그쪽 세계를 향하는 순간에 거기는 드러나온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일어나온 죄를 이리저리 더듬고 뭐가 문제일까 하는 것을 너무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럼 오히려 자꾸 더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더 겪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서는 진짜 내가 갖고 있는 건 이만큼 어마어마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을 드러내는 힘이 거기서는 자꾸 줄어든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런 거 일어나오는 것은 아까 뭐라고요? 연기가 일어난 것과 같으니까 연기가 무럭무럭 많이 일어나올 때는 아 이제 곧 불이 붙을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오히려 너무 다 덮어버려가지고 불이 꺼지는 일은 없지만은 정말 연기 자체도 안 일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많이 때가 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오히려 그럴 때가 힘들지.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공부를 하거나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죄의식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이 내재한 신성, 불성이 점점 더 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 맑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나 티가 묻어도 금세 보여요. 근데 막 잔뜩 오물이 껴있고 한 몇 년은 안 닦은 것처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때가 뒤덮여 있으면 뭐 하나 묻어도 티도 안 나요. 그와 같은 겁니다. 너무 덮어놓고 그것을 망각하고 살면은 나중에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자신들이. 그러니까 또 그런 분도 언젠간 구원될 때가 오고, 그래서 자력으로 안 되면은 또 어떤 전 그 우주적인 차원에서 그런 영혼들을 일시에 이렇게 상승시키는 일들도 일어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을 쭉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이 있나 좋은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미는 우리는 훌륭한 것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그것은 드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진짜니까 그 드러나오는 과정에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준비된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